오늘은 내상염증 및 출혈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모과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과는 울퉁불퉁 못생겨서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점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는 속담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생긴 것과는 달리 뛰어난 향과 효능을 겸비한 대표적인 겨울철 과실입니다. 먼저 모과는 따뜻하고 과즙은 무독하나 씨에는 청산 성분이 함유되어 꼭 법제를 해서 드셔야 합니다. 만약 씨를 그냥 먹게 되면 두통이나 호흡정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섭취 시에 주의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비장에 들어가고 호흡기와 위장염 지사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맛은 매우 시고 떫은 맛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모과청을 이용해 음료로 마시거나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활용됩니다. 또는 냄새를 없애는 차량 방향제나 화장실 악취 제거 등의 탈취제로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모과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비타민C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 및 감기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폐와 기관지에 좋아서 기침과 천식 가래 부종에 쓰이고 소화작용이 매우 우수합니다. 기관지 및 폐질환에는 마른 모과 5g에 대추를 5개 정도 넣고 200cc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반으로 줄 때까지 달인 후 하루 3번 마시면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서울대학교에서 평화액은 세포나 섬유화세포, 종양조직의 세포막 단백질에서 혈액응고를 풀고 출혈을 저지하였습니다. 가천대학교에서는 세포 생존율이 증가되고 세포 독성을 유발하지 않아서 과잉염증 반응의 조절로 항염증 효과를 갖는다는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과는 장내벽의 손상을 막고 세포 속 염증 유발 유전자의 활동을 저지하므로 염증 제거 및 출혈에 매우 유효한 천연식품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급성황달형 간염에 개선된 효과가 현저하였으며 세균성 이질에 유효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배속이 울렁거릴 때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고 술을 많이 마셔 숙취가 생긴 경우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독으로 인한 간염과 황달에는 건모과와 도라지 각 5g에 생강 5조각을 넣고 함께 끓여서 자주 먹으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통증을 먹게 하는 작용도 우수하여 관절염과 허리 아픔, 뼈마디 수심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여 팔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났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과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술과 물에 반반씩 타서 삶은 뒤에 잘 집지어 환부에 하루 3-4회 바른 후 헝겊으로 싸매면 됩니다. 그리고 물이 식게 되면 뜨거운 것으로 바꾸면 되고 특히 허리가 빈 데에는 이 처방이 더욱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양리실험에서 토끼의 연골 조직을 부드럽게 해서 근골동통과 근육을 완화하는 데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생지의 관절염과 부종을 없애는 작용이 현저히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복수암 세포의 억제작용도 확인되었습니다. 모과로 효소를 만들 때는 먼저 열매를 잘게 썰어서 유리용기에 넣고 중간중간 설탕을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설탕 비율은 1:1이나 1.2가 적당하고 숙성 기간은 3개월 정도 보관하신 후 하루 두세 잔씩 드시면 됩니다. 또는 음식을 만들 때 조미료나 향신료로 사용해도 되고 열매를 잘게 썰어 술을 담그셔도 됩니다. 모과는 강한 신맛에 의해 치아와 뼈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 오랫동안 장기 복용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탄닌 성분으로 설사에는 좋지만 반대로 변비가 있으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전립선과 신장질환자는 복용을 삼가하시는 게 좋고 시에는 청산 성분으로 달인 물에 복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